오늘은 BMW 6GT G32 모델에다가 크리스탈 기어봉을 한번 장착해볼텐데 6GT 특성상 정말 BMW에서 튜닝으로서는 약간 버림받은 그런 불쌍한 친구인데요. 오늘 시공한 크리스탈 기어봉이나 그리고 뭐 헤어리 앰비언트 트위터 이런거 말고는 뭐 특별히 튜닝할 파츠가 없기 때문에 6GT에서 크리스탈 기어봉은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 거의 유일무이한 튜닝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5시리즈 차주들은 너도나도 다 한다던 그런 신형개조 역시 6GT는 약간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거의 하기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, 만약에 아직 시공을 안 하셨다면 오늘 작업하는 크리스탈 기어봉은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가격 대비 차량 내에서 체감이 큰 그런 튜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교체 부위는 기어봉하고 아이드라이브 다이얼, 마지막으로 시동 버튼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바뀌고요. 저희는 뭐 저가형 리퍼 제품이나 다이용 제품 그런 거는 일체 사용 안 하고 무조건 전문가용 제품을 사용해서 확실한 퀄리티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죠? 이게 죽어도 내 눈앞에 죽어야지.
오늘은 6GT 크리스탈 기어봉, 아이드라이브 다이얼, 버튼 시동 크리스탈 이렇게 세 가지를 바꿨는데요. 원복이 어려운 이 크리스탈 작업 특성상 처음 시공하실 때 좋은 제품으로 이런 전문가에게 시공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오늘 작업은 후기 한 줄평. 후기? F10보다 6GT가 쉽다? 아 F바디는 어려워. F는 돈 더 받아야 돼. G바디는 좀 간소화되어 있죠, G바디는. G바디는 간소화되어 있죠. 근데 F바디는 조금 복잡하다. 그래도 뭐 무난하잖아요. 무난하지. 이 친구는 독특하게 이렇게 맵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검색 서비스에서 이 글자를 쓰는 기능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고요. 작동 방식은 기존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